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7월 4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체크해보자면요. 양호입니다. 자, 미국은 전일 우리나라 시간 오후 2시까지 거래되었고요. 내일 오늘은 휴장입니다. 자, 다우존스 0.67% 상승, 나스닥 0.75% 상승, 반도체 지수는 0.43% 하락, 유럽은 0.71% 상승. 자, 전일 아시아권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94%, 니케이는 0.53% 하락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중국이 PMI 지수가 뭐 좀 별로 안 좋게 나왔다, 그런 뉴스를 들은 적 있고요. 그 여파로 중국은 좀 쉬어가고, 그 영향으로 니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하락 좀 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고점들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양호하고요. 자, 유럽도 ECB 총재의 IMF 총재 크리스턴 라가르드, 어려워요.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5라 할 수 있는 EU 집행부를 인선 완료했다는 소식에, 자, 라가르드 신임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인물입니다. 자, 반대 매파, 아주 강성 매파인 바이트만이 만약에 됐다면 또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었는데, 반대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렐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은 다음 주 전화로 협상 재개하겠다,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자, 지금 또 하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최측근으로 연준 이사 두 명을, 월러, 쉘튼, 이 두 사람을 임명함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니까, 그게 시장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님 반갑고요. 영철님은 오늘 좀 빨리 들어온 것 같네. 반가 반가.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 제가 툴이 좀 바뀌는 바람에 야간, 우리나라 야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마이너스 출발. 약보합 강보합이네요. 미니 다우 선물은 0.03%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04% 상승 출발. 자, 여전히 금 선물은 고공 저기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은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온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극심한 디커플링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급격한 금리, 이 뭡니까, 통화가 급등하는 것도 하나의 좀 요인인 것 같고요. 뉴스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환율, 쉽게 말하면 수요가 외국인들이 본국 송환 자금 이런데 많이 점했다 하면요, 이제는 우리나라 자금들도 해외 투자를 좀 많이 하니까, 예전에는 환율 변동에 대해서 해징 수단도 좀 남겨두고 그런 부분을 전략에 많이 포함했는데, 요즘에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때문입니까? 어쨌든 급하게 환율 반등하는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준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거 빼먹었네요. 우리 할 수 있다, 화이팅, 이거 빼먹었네요. 그죠? 사실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내야 되죠. 오늘도 화이팅! 예야! 할 수 있다! 우후!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소리 좀 맹맹하죠? 자, 문제는 말이죠.
딴거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크게 한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 고점 부위입니다. 언제부터? 2018년부터 시작한 여기 고점을 찍고 내려온 여기, 추세선 상단. 장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보이시죠? 여기. 탑 찍고, 고점, 고점.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뭐냐? 이렇게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내야 되는데, 마지막 거의 저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기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이제 닥터케이가 종목 선정할 때처럼으로 본다면, 여기 돌파하고 눌려주면 이제 사라고 난리를 치는 자리거든요.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피엘 또, 6월 반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7월 초부터 그냥 확 밀리는데요. 자, 여기서 외국인 선물이 2만 개 가까이 들어오다가 전에 방송 보신 분들 보셨어요? 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죠. 자, 방송 올라오면 좀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방송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혼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Please. Watching my TV. Watching my broadcast. 이런 맞습니까? 어쨌든, watching my clip, please.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2만 계약, 외국인이 2만 계약을, 선물 2만, 누적 2만 계약은 조금, 여러분들 항상 좀 염두에 둘 필요 있어요. 2만 계약에서 좀 포지션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아마 좀 움직인 것 같은데, 6월 말에, 그죠? 지수, 그래도 반기, 윈도 드레싱 성향으로 좀, 고점 위에 올려놓고, 6월 말딱 지나고 나니까 세판좀 짜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물 매도를 급격하게 하면서, 15,000 계약 가까이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그 반대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물도. 이것도 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콜 옵션 개인 투자자가 80억, 16억 하루 찔끔 팔았다가 또 다시 12억.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상당히 변동성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조지기 위해서 위로 잘안 줘요. 80억 이게 데미지가 저는 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거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어저께 반토막이 뭡니까? 어저께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콜 옵션 뭐 70%, 80% 빠졌거든요. 이거 다 깡통이에요. 좀 있으면. 그러한 메커니즘도 좀 발동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것보다 더 대전제, 그죠?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코스피에서 매도 나왔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개인이 받았습니다. 1560억 개인이 샀고요. 이거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겁이 안 나나 몰라요. 저 어저께 상당히 주시를 했거든요. 이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20일에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수 있는 자리인데 1500억 샀다고 여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야, 대전제를 위반하고 있다. 대전제가 뭐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인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입니다.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고요? 힘 있는 외국인 기관이 사 들어올 때 그냥 편승해서 떡곰을 좀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죠? 주도해서 사면 올라간다? 노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세훈님도 반갑고요. 자, 비단 제약주,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추세가 다안 좋기 때문에 반짝반짝 반등은 지금 하루 정도씩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 빼고는 추세가 다안 좋기 때문에 별로다. 제가 보고 있는 12여 개 정도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접근을 저는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셀트리온 체크해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주저하고 계실 겁니다. 제 의견은 바이오 접근하지 말자였습니다. 계속 안 좋으니까. 코스닥도 별로였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확 쳐졌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런데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여기 무모하게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하고 다르다 생각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바닥권이라서 싸 보입니까? 땅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굴이 꼭 밑으로 100% 처진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주호님도 반갑고요. 꼭 밑으로 처진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는 끝장나는 자리예요. 참 그렇게까지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상당히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모든 현선물에서 콜옵션까지도 다 매수를 하고 있다. 상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참 지금 문제예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0.2% 올랐다 해도 장 초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죠? 출렁출렁 장 초반에 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왜? 전일 외국인 기관은 매도세였는데 개인이 상방으로 쏘았단 말이죠. 물타기 막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전일 미국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듯 하면 추가 매수도 들어오고 안 팔고 버틸 거다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또 출렁출렁 할 수 있다. 일단 장 초반은 지켜봐야 됩니다만 상당히 수급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꼽을 새끼 있는데 쪽팔리도록, 내가 왜 싫어요 눌렀을까? 쪽팔리도록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많이 눌러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지금 55분이죠 경론이 더 처지게 나오네요. 일단 동시효과가 남북 경협이 썩 좋진 않습니다. 옆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효과가 야, 이거 뭐예요 도대체. 참, 그죠? 우려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코스피 마이너스 0.6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3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참 힘 빠지는 아침입니다. 지가 화이팅 하자 해놓고, 그죠? 아이고, 왜냐하면 어떤 수순으로 조금 진행될지를 어느 정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약간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빠져요. 그죠? 해외 시장과 커플링 되지 못하고 극심한 디커플링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그러니까 반도체와 OLED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강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WTO 제소하겠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그럼 주가 품목 더 늘리겠다, 이런 약간 불안감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반도체에 매년 1조 원씩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별로 약발이 안 받고 전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좀 우려가 있는 겁니까? 좀 시원찮아요. 그러나 닥터케인 대전제는 코스닥 모르겠어요. 코스피는 여기를 안 깼었어야 그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참 강하게도 하기도 힘드네요. 지금 결국 위로 가고 싶은 건 맞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제가 4년간의 선물 옵션 트레이드였습니다. 주식보다 선물 옵션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휘청하는 척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면서 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자, 우리나라 위로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기일 인근 다가오면서 선물 옵션 물량들 상방향으로 잡아 들어오니까 그것도 조금 못 올라가게 틀어막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6월 이후로 이제 하반기 새로운 전략을 조금 구축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많이 사왔던 거 조금 청산 물량도 넣으면서 양대 시장 매도 넣는 게 조금 안 좋긴 한데 위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큰 뷰는 위쪽이다. 큰 뷰는 위쪽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더 좀 요동을 치면서 흔들어 제끼면서 혼쭐을 빼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은 위다. 코스피. 저는 그렇게 일단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닥터케이 워낙 매매 타이밍이 빨라서 그렇지, 그죠? 며칠 들고 있었습니까? 뭐 겨우 일주일 정도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 그리고 업종 대표주 위주기 때문에 손절을 지금 크게 뭐 손절 심하게 할 종목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경롱이 조금 타격은 있는데 먹었던 거 많거든요. 그거 뭐 일일이 따지면 트레이딩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큰 전략이 일단 시장 상방을 갈 것이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하고 전략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느슨하게 손절라인 잡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LG전자 계속 외국인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밑으로 박살나겠어요. 뭐 출렁출렁 할 수는 있어도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뭐 양호해요. 외국인 들어오죠. 인탑스도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경롱은 어저께 좀 나왔네요. 외국 매도. 자, 빠르게 시총. 시작하자마자 별로 데미지 없게 시작한 것 같아요. 기아차는 어저께 쌍끌이 매도 나왔네요. 근데 오늘 플러스 출발. 현대차 들어왔는데, 자, 1,000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주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조금만 힘내주면. 출발 나쁘지 않네요. 그죠? 다 풀어 쓰고, 요 인탑스하고 경록만이 약간 마이너스. 거의 보합에 가까워요. 양호. 요 브로우 주헌. 앞으로 형이라 불러. 왜냐면 진심을 느꼈어. 영철님도 몇살 차이 난지 모르겠지만 불어로 임명합니다. 임명한다니까 좀 웃기네. 불어로 생각할게요. 왜냐면 참 진심을 담아서 닥터케에게 화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섹시하냐? 선풍기 틀어놓고 잤는데 감기 좀온것 같아요. 목이 맹맹하네요. 1년 내도록 틀고 자는 선풍기인데 저 겨울에도 선풍기 틀어놓고 자요. 이불 폭 덮어쓰고 깝깝한 걸 너무 싫어해요. 야, 마우스 어디 갔냐? 화면이 크다 보니까 마우스를 못 찾겠어. 일단 양호합니다. 그죠? 자, 일단 커피님 반갑습니다. 일단 뭐별 무리 없고요. 시작. 동시효과도 왜 그런답니까? 플러스 출발입니다. 다행이에요. 일단 0.20% 코스피 상승 출발, 그리고 코스닥 0.17% 상승 출발인데 여기서 대밀리면 안 돼요. 다행히 개인이 선물 던집니다. 다행이에요. 이거 플러스 전환되면 안 돼요. 그냥 위로 쭉 당겨야 되는데 전일 외국인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 1,000 계약 이상 사들이는 거 봤거든요. 그렇다면 어저께 좀 던질 애들은 좀 던졌다 보면 선물 개인이 자, 아침에 조금 흔들리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저점 권역인 2,090이 라인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크게 땡겨 올리면 땡겨 올릴수록 이후 시장 괜찮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저항권 만만치 않아 졌거든요.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시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아침에 조금 출렁출렁 할 모양입니다. 갭 상승했다가 밀어버립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한번 짚어봐야죠. 셀트리온 전략 전가동입니다. 여기 무너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20만 4천원 마지노선 20만원 무너진지 여부 체크하시라. 전일 기관에 오늘 쌍끌이 들어왔네요. 전일 셀트리온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주식 기초 강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왜 그런 전략을 제시했는가, 그죠?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저께 했으니까 보십시오. 자, 일단 양호입니다. 포트폴리오 양호. 경롱이 반등 나오면 이거 위로 올라가면 먹고 또 먹고예요. 이거 가능성 있어요. 이거 한 번에 안 무너진다 그랬어. 일단 성공이에요. 시리님 돈 있습니까? 시리님 돈 있으면 이거 사. 경롱.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새 우리 시리님이 물 만났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자, LG전자도 여기만 60일만 깨지 않으면 양호할 것이고, 현재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속 들어와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거 눈으로 보이십니까? 여기 푹 죽었다가 별 변동 없다. 여기부터 슬 늘어납니다. 3월부터 끼게봐야 한 둘 셋 넷 4개월 사 들어왔어요. 큰 전략상 LG전자가 턴어라운드 한다고 판단하고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돌려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를. 그러면 그죠? 단기적으로 좀 출렁출렁 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보면 결국 어느 정도 위에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느 경우?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주는 종목들요.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합니다. 솔나무님도 반갑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여기 2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외국인 들어옵니다. 인탑스 요게 이제 마지노선 근처에 딱 있긴 한데요. 자, 국민연금에서 비중 확대했다고 공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없어요. 보여드릴까요? 국민연금 인탑스 보유지분 확대, 보유지분이 4.97에서 6%로 늘어났다. 안 좋은 회사인데 뭐하러 비중 늘립니까? 그죠? 괜찮은 회사다 판단하겠죠. 살만한 자리고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그죠? 외국인 수급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대기에 있는 휴대폰 부품주들하고 좀 다르다. 여기 위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먼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갑니다. 경롱 플러스권 진입 초입, 그죠? 올라가면 돼요. 우린 추가 매수했습니다. 사버려. 외국인 들어오네.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런 데서 뒤늦게 사는 게 문제지. 이런 데서 사줘야 되는데. 요, 지금 붙었잖아요. 이평선이. 이거 밑으로 붙게고 내려간다고요? 잘 그런 상황 없어요. 왜? 여기에 있는 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지지하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처럼. 그죠? 다시 사주고 여기에 대해서 괜찮은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사 들어오기 때문에 지지가 되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년의 평균 가격이에요. 120일이니까. 그죠?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금 가볍기 때문에 왔다 갔다 좀 해요. 3%에서 5% 등락이 있다고 딱 인정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렇다면 뭐 한 3% 빠질 때 끊고 다시 사놓고 하면 되는데, 저 혼자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현실상 그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고요.
잘못하면 놓쳐버리고 손절만 하고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를 좀 넓힌다. 그렇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 깨지면 줄여야죠. 근데 안 깨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남북 경력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고 있어요. 기아차. 기아차가 좀 휘청휘청 했는데 실적이 조금 안 좋네 하면서 어저께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하고 함께 같이 좀 휘청휘청 했는데 걱정 안 합니다.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죠. 현대차 60일 만기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상승폭 많이 토해내고 있는 양대시장. 뭐라고 그랬죠? 장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위로 쭉쭉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올라타도 아마 밑으로 휘청휘청 흔들릴 거다 라고 미리 예측했는데 그것도 일단 맞아요. 이런 거 맞춰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하기 전에 20년을 봤습니다. 그죠? 확률 높아요. 여러분들이 검증하십시오.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나간 방송이나 실시간 방송 들으면서 저 사람 확률이 좀 높네 판단 드시면 취할 것 취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는 무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좀 되고 싶어서 하는 방송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장 열리는 6시간 반 동안에 실시간으로 채팅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시간 사인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검증해 보시고요. 자, 전일 휘청거리던 IT 전기전자 반등세 넣고요. 자동차도 비교적 안정 찾아가고 조선주, 건설주까지도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안 좋아요. 바이오주 안 좋습니다. 좀 전에 가볍게 짚어드렸는데 한미약품 18.7% 빠지면서 바이오 안 좋다 그랬습니다. 결론 바이오 안 좋다. 당분간 바이오에서 관심 안 가지는 게 좋아 보인다. 셀트리온 사실은 제가 사고 싶어요. 그런데 안 삽니다. 왜? 바이오 섹터가 안 좋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바이오 섹터가 안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으로 몰릴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봅니다. 조금만 진정될 때까지. 그죠? 왜? 딴 건 할 만한 거 없어. 그럼 바이오는 기관 외국인들이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럼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 말입니다. 낙폭 심했던 면세점 화장품 주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남북 경협 빨간불 들어옵니다. 가자. 가야 돼. 2차전지 비교적 강세. 전기차 강보합. 자, 5G 핸드폰은 그만. 그죠? 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불어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캡처해서 채팅방에 날려드립니다. 일일이 동그라미 쳐서. 여러분들 유료방 계셨던 분 계시죠? 이렇게 날려주는 사람 있나요? 잘 없을 겁니다. 이거 한두 개 말고 너무 많이 날라와서 송신할 정도로 날려드립니다. 시장을 실시간 중계해드립니다. 그냥 지금 상황 어떻고 외국인 선물 확대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부터 해서 여기 정말 반등 구간인데 중요합니다. 일일이 현장 리포트예요. 주식 생중계해드리는 리포트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목표가 얼마, 끝. 그 다음부터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외국인은 코스피는 일단 33억 매수세 전환.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 너무 리스크가 커요.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무슨 성분 하나가 이상하거나 경롱 올라갑니다. 시리님 사자마자 퍼펙트 올라갑니다. 그죠? 유니크 이거 그냥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유니크보다 딴 걸로 봐야 되겠어. 이거
뭐니 뭐니 해도 1등이지. 삼성전자를 좀 볼까? 삼성전자는 좀 그래, 현재. 근데 이 KMW 오늘 전혀 살 이유 없거든.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분할 매수 접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살 수도 있는 권역이에요. 사고, 사고, 사고. 이런 식으로. 우린 사지 마세요. 좀 무거우니까 사지 말고 딴거 집중합니다. 중장기. 아, 난 빠르게 빠르게도 못하겠고. 아, 막. 그냥 너무 신경 쓰기 힘들다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살수 있습니다. 오늘 사고, 여기 밀려도 또 사고. 이렇게 적당히 분할해서 사 나가면 별로 무리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밑으로, 44,000 밑으로 오면, 그죠? 조금 줄이던가 하시고, 여기 지지하면, 44,700원 정도 지지하면 별 무리 없어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네. 이러면 좀 곤란한데. 일단 오늘은 기관의 외국인이 선물을 양쪽에서 사주니까 일단은 다행이에요. 이러다가 확 처지면서 밑으로 깬다? 그러기에는 해외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엔 해외 시장이 너무 좋다니까. 이거 위로 신고가 막 때리고 이러는데, 그죠? 혼자 바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해외 펀드도 있다고요. 그죠?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 그죠? 투자하는 해외 펀드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약간 저평가돼 있는 국면 맞긴 맞아요. 그죠? 뭐 아무리 역성장하고 뭐 그래 해도, 그죠? 조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들을 할 텐데,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중요한 게 수급이. 그죠? 야, 이 코스닥 빠지는 거 보세요. 코스닥 장담 못 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아까 분명히. 야,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려요. 코스닥 별로입니다. 진짜로. 코스닥이 별로일 수밖에 없지. 그죠? 바이오가 시총 상위에 막 포진해가 있는데, 이거 뭐 바이오 조직이 시작하고 있는데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테마주들이 많이 포진해가 있기 때문에 갈때잘 가죠. 맞습니다. 시원하게 우리도 삼지전자, 슈프리마 이런 거 30%씩 먹고, 그죠? 가벼운 것들은 한 먹으면 뭐 그렇게 잘 날아가니까 매력이 있죠? 반대는. 반대는 우량주가 한 방에 5% 10%잘안 빠져요. 대기 악재 없으면. 그런데 코스닥 테마주 5% 10% 그냥 움직입니다. 2, 3일 되면 그냥 2, 30% 빠진 건 우스워요. 그것도 반드시 잘 염두에 두셔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런데 저는 하이 리스크보다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한다. 제가 실제로 하는 크루드오일이나 이런 위험한 상품을 거래하는 제 원래 투자 성향과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그거는 달라요. 자, 그런 것을 조절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단타도 스캘핑도 잘 해내지만 중장기도 끌고 간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시장 전망이 아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저께 야간 선물도 플러스였고,
위로 막 방방 날아갈 거니까 오늘 기대해 봅시다 그랬습니까? 하, 오늘도 참 걱정입니다 이랬어요. 선물 때문에. 그리고 왜 개인이 자꾸 달라들어서 그죠?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비교적 양호합니다. 인탑스 하나만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거 워낙 등락이 좀 있거든요. 별로 걱정 안 해요, 사실. 이거 하나 정도 들고 갈랍니다. 국민연금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국민연금이 느렸다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배당도 해준대요. 우리 중간배당 받을 겁니다. 7월 1일자까지 가지고 있었던가 하면 배당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탑스 배당 받아요. 회사가 나쁜데 중간 배당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코스피, 코스닥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한미약품 20%까지 두드려 맞으면서 코스닥 하락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 여기 저점이 680이가 깨진다. 멘붕 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코스닥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그랬습니다. 촛대배 까본다 그랬습니다. 경상도 몰라 촛대배 깐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 팀장이다. 그런데 HLB 그거 뭐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원이 팀장님 오늘 야 여기 저점에서 끝내주기 잡아가지고 10% 먹었다 하면 제가 칭찬해줄 것 같냐고 어저께 방송에서 했습니다. 한가 두방 두드려 맞고 반등해봤자 이제 한가 두방 두드려 맞은 가격 인근인데 샀다고 하면 이 새끼가 하면서 촛대빼 까뿐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버릇들 들이시면 안 좋아요. 그죠? 아이고 난 여기 들어가가지고 10% 먹었는데 나중에 큰일 나요. 들커덕 하면서.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추세 꺾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푹 빠진 거 아니에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습니까? 정보력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죠? 아 이번에 임상 실험 3상 야 어떻게 될지 회사에서 자신 못한다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락 추세 전환됐어요. 하락 추세 여기서 달라 안 들었으면 이렇게 안 두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로 무너졌는데 이거를 미련 안 부리고 그냥 던졌으면 이거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고롱 티슈진이나 그런 거 다 마찬가지로요.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가슴 아플지 몰라도 우리 주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쓴소리는 그죠? 그러니까 조언은 써요 그랬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께 저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만 그러한 투자의 패턴 뭐 수익 안 내고는 절대 안 판다든지 추세가 무너졌는데도 무시하고 조금 더 강한 표현 쓸게요. 개무시하고 그냥 들고 가다가는 박살난다. 그게 요점이에요. 바이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나 괜찮아 보인다 했던 셀트리온 휴젠은 아직도 추세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아직도 안 무너져요. 나머지는 다 무너졌어. 안 좋아요.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이거 뭐 하락 추세 신라젠 하면 안 돼요. 헬릭 서비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라고 말하고 싶은 종목이 아까 말했던 셀트리온 휴젤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박살 전부 박살 보고 있는 거. 아이고 제 의견대로 만약에 한미약품 했다면 하락 추세 여기 깨지는 이런 데서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접근을 안 했으면 뭐 깨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주원아 라고 해도 될런지 몰라도 형이 기억력이 좋아 머리가 좀 좋다니까. 응? 스토커는 아니다. 형이라 해도 되지?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자 잠깐 지켜봅니다. 뭐 포트폴리오
양호 한 편이 있으니까요. 그죠? 삼성전자 살 수 있다는 이유에 올라갑니다. 아침에 살 수 있다 했어요. 급하게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살 수 있다 그랬어. 분명히 아침에. 그냥 적당히 사세요. 삼성전자. 지금 아까 샀으면 뭐 괜찮은데 눌려주면 살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삼성전자 어디 갔어? 어디 있을 텐데. 어차피 우리 풀베팅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살 수 있는 자리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올라갑니다. 경롱 4 많이 안 올라갔지만 올라갑니다. 그럼 단가 적절히 조절해가 올라가서 적절히 청산하고 나오면 별 문제 없어요. 자, 다행히 저점 깨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자, 뭐 체크하시면 된다. 여기 저점 깨면 안 된다.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세훈님은 야간방송에서 몇 번 뵀던 분이죠, 그죠? 저번에 뭐 들고 있다 했더라? 개별주 비슷한 거 하나 들고 계셨는데 잘 처리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8,000원대 거 하나 들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다행히 일본과의 마찰 부분에 대한 타겟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현재 나쁘지 않아요. 어저께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죠? 반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살만한 자리다 그랬어요. 하이닉스는 현재 별로예요. 확실합니다. 그렇게 나뉘어 이거 저항권 있지 않습니까? 이평선 3개나 있어요. 그럼 올라가다 튕기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박 오르고 눌려주면 접근합니다. 73,000원권까지 삼성전자는 그 상황을 이겨냈어요. 저항권을 돌파했습니다. 강하게. 그러면 확인했고 눌려주고 다시 가는 20일 지지권에서 사는 겁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는 매수세 전환했기 때문에 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선물을 강하게 들고 있어요. 1600계약 사주면서 선물로 땡겨버리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종목만 보고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은 그냥 보합권 별로 신경쓸 거 없고 자,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몰라서 못 누른다. 실시간 채팅 오른쪽에 보시면 꼽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러면 좋아요 누를 수 있게 나오거든요.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복귀됩니다. 눌러주세요. 실시. 삼성전자 잘 가네. 사자마자 가네. 싸 에브리바디. 만약에 아까 아침에 제 방송 들으면서 그래 사볼까 했으면 사자마자 풀었어. 잡주 아니야. 삼성전자야. 그죠? 편안하게 일하면서 들고 갈 수 있는 대형 우량주 위주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파다닥거리는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편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편하게. 저 혼자 뭐 하는 것 같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영철 앞으로 형이라 불러. 영철 봤잖아 얼마나 파다닥거리는 거 빨리빨리 하는지. 응? 못할 것 같아? 주식에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곱하기 한 20배 빨리 움직이는 거 봤잖아. 그지? 너무 편하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예, 프로. 오케이. 그럼 수락했다 보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료 문자 저한테도 날라옵니다. 아, 뭐 1,000원짜리 얼마 먹었네 하면서 막 자랑질 문자 날라와요. 보면 사자마자 전일 저거 입장에서는 먹은 거 맞아. 여기 사서 여기 올라갔습니다. 매도 뭐 10% 플러스. 이거 죽 빠지면 회의하고 나왔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죠? 어떡하란 말입니까? 거래량도 몇 개 대도 안 한 거 가지고. 그죠? 안정적인 업종 대표주들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충분히. 그게 더 훨씬 낫다. 직장인 기준으로 제가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업 투자자나 그런 분들은 많이 못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지저항의 폭을 더 좁혀가지고 우리 지금 잘해내고 있는 시리님처럼 종가에 사서 던져먹고 다시 들어가 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지지저항 내에서 사고 팔고를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에이, 먹어봐야 뭐 2%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던데. 여러분들 뉴스 들어보셨죠? 무슨 뉴스? 메릴 린치 창구로 통해서 초단타 해외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왜? 주가를 막 흔들어 버리니까 0.5% 상승해도 막 매도 놓는다. 차익 실현 놓는다. 청와대 진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사하겠다 그럽니다. 시세 조종 혐의 이런 거 적용해서. 그런데 그죠? 1% 2%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쌓여서 나중에 보면 제법 자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잘 안 깨지는 게. 깨질 때는 인정 딱 하고 짧게 짧게 손절해 나가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 자, 다크케이는 코스피 시장 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위로. 잠시 부침 있어도 큰 방향은 일단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안 쉬운가 하면요, 20일을 강한 장대 음봉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빠진다에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들처럼? 요 개인들처럼. 오늘 매도 많이 나오죠. 땡큐 땡큐. 더 늘어나라. 풋 들어오죠. 땡큐. 그죠? 이거 30억 40억 50억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이. 왜? 와, 이거 추세 주식 좀 할 줄 알면 이거 딱 보면 20일 무너지는 장대 연봉, 야 이거 밑으로 처지겠네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방으로. 그러면 아, 형들이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조금 손 써놨는데 좀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위로 세게 땡겨버리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하방으로 때린 애들 위로 갑니다. 그러면 그 상황 체크하시면 돼요. 뭐 정리하겠습니다. 선물 개인이 포기 안 하고 계속 매도 늘어나는지, 그거 죽이려고 외국인 선물이 계속 사들어오는지. 줄일 만큼 줄였어요. 2만 개에서 15,000개 줄였습니다. 줄일 만큼 줄였습니다. 다시 사놓아도 이상할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죠? 혼줄 빼놓고 들어올리면 전부 다 닭 쫓던 개 마냥 맞습니까? 지붕만 쳐다볼 겁니다. 그죠? 풋옵션 30억 50억으로 막 늘어난다 하면 속으로 땡큐 하십시오. 땡큐. 야, 코스닥이 생각보다 강하네요. 다행입니다. 야, 이 바이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바이오. 바이오 여기도 있어요. 제약 투에 놨죠. 거의 팔았습니다. 닥터K가 바이오 좋으니까 사라 사라 꼭 사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그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제 전략을 많은 부분 참고로 하셨다면 대박 깨지는 거 잘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큰 흐름에서는 잘 안 빗나가요. 그게 프리드마 요새 아침에 자주 보이네. 프리덤, 너한테 대한 애정 있으니까 방송 밑에 보면 개인톡 있거든. 그게 하나 남겨놔라. 나 열받다가 전부 다 지웠어. 그러니까 내가 찾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공부, 그래도 여건 되는 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좋아하니까. 그지?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괜찮아. 카톡으로 물어봐. 알겠지? 그런 거 귀찮아 안 한다. 우리 팀이었어요. 무료 채팅방 팀. 근데 제가 무료 채팅방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정이 가는 인원들 많이 있습니다. 쌤 까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니라. 궁금한 거 그거 뭐 답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냐, 그지? 하나도 힘든 거 없다. 아무한테는 그렇게 해줄 수 없지. 자, 시장 다행히 반등 나오면서 장 초반에 휘청휘청 거리던 거 원상태로 돌려냈습니다. 아침 출발 상황까지 정도 다시 되돌림 나왔습니다. 자, 포지션을 우리가 선물 옵션 포지션을 안 갖고 있었지. 이 상황이 이 스트레이트 내려간 상황을 1분으로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버린 멘붕 옵니다. 위로 잡은 애들은 털리기도 많이 털렸을 거예요. 그죠? 야, 이거 밑으로 깨고 내려가냐? 장대 음봉이네. 와, 밑으로 더 처질 모양이야. 선물 매도 들어왔잖아요. 풋옵션 들어왔습니다. 메롱하고 털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가장 뼈 아픈 마지막 깡통 찰때 모습이 메커니즘은 이거하고 같아요. 그죠? 딱 이거하고 같아요. 진짜로. 첫 번째 장대 음봉이었거든요. 진짜 이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풋옵션 때릴 수 있어요. 풋옵션 풀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비실비실. 그리고 약간 틀어 올리더니, 그때는 이제 안 좋을 때입니다. 약간 틀어 올리니까 풋옵션이 개판이 되거든요. 손절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으로 푹 빠졌어요. 지금 상황하고 다릅니다. 지금 상황하고 다른데 차트 모양은 딱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이 풋옵션 두를 만하다니까요. 선물 매도하고요. 근데 지금은 해외시장이라든지 상황이 저는 하방이 아닌 것 같아요. 상방으로 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해가 들고 갑니다. 잘안 보여. 50 며칠이야 이게. 53일이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다행히 전일과의 정반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인이 현 선물 다 매수 들어오면서 왜 기관이 좀 사줘야 되는데 기관 입장에서는 연기금이 저기 밑에서부터 사들어왔거든요.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6월 말도 지나갔겠다.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더 세게 기관 던지는 거다 받아줘야 되고 나중에 기관도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좀 그래요. 요거 안 줄이죠. 아까 18억이었는데 19억까지 갔어요. 이거 더 늘어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시장은 반등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자, 풋옵션 또 1억 늘었습니다. 이거 30억, 40억 개인이 계속 늘어나면 양호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선물 매도 자꾸 늘어나면 양호. 여기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계속 확대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현재 해외 선물은 별 변동성 없는
상황이고, 잠깐 해외 선물 안 하는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다시요. 정확해야 되니까. 하고 있죠. 자, 해외 선물은 아마 조기 폐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개장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미국 선물 상황하고 중국이 전일 흔들리다가 다시 반등 시도 넣은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있네요. 환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하고. 아, 다행입니다. 주가 상승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또 닥터K가 오후 8시 40분 야간 방송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잘좀 기억하셨다가 외우기 쉬워요. 아침 8시 40분, 저녁 8시 40분. 닥터K 타임. 그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화요일, 목요일은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시간도 방송에 조금 많은 시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있죠? 딸랑딸랑하게 해놔야 모든 알림이 수신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 아시기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채팅란 옆에 보시면, 슈퍼챗,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요. 후원하실 분 후원해 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좀 틀을만 하더라.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고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오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